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11월 22일 월요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시간들, 또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시절들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욥이 어떤 미래를 꿈꾸며 살았는지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았고 사회적으로도 정의를 행하였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또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게 되는데 욥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잘 이루었고 신앙과 실천에 균형 잡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욥이 스스로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히 살다가 병치레도 없이 잠자고 있을 때 주님께 부름받기를 원한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바라기를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그의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둔 것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식물에 비유합니다. 자신의 뿌리가 물이 흐르는 양분에 뻗어 있어서 그래서 사시사철 풍족한 환경에 있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일종의 아이디얼한 인생, 모델과 같은 삶이 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존경과 부러움을 받았고 욥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욥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욥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지혜를 얻었고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저러한 관계를 맺고 또한 믿음의 실천을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행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욥의 말을 기다릴 정도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직접 뵌 몇 번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식사도 하게 되었고 때로는 운전으로 또 안내로 섬긴 적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분들과 잠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욥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러한 정도의 시선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으뜸되는 자리에 계속 앉히니 내가 왕이 된 것 같았다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된 것 같았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구절을 욥이 교만했다, 욥이 환난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만큼 욥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왔음을 말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욥의 회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거리에 떨어진 수많은 낙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나뭇잎들이 봄이 되어서 나뭇가지에 싱그러운 초록 잎사귀로 달리기 시작할 때 의인화를 시켜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잎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잎사귀들이 또 자라서 녹음을 가득 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왕성한 생명력으로 그들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을이 되어서 그 모든 잎들이 마르고 또 땅에 떨어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욥도 자신의 처지를 떨어지는 나뭇잎에 비유한 적이 있죠.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생각해 볼 때 또한 오늘 욥의 회상들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젊음이 있습니까? 영원한 힘이 있습니까? 영원한 자리가 있습니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이름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낙엽처럼 힘을 잃게 됩니다. 마르게 됩니다.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만물의 정한 이치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사화복을, 이 모든 역사와 섭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생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착하게 살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베풀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장수하고 풍족하고 아무 문제나 위기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남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그렇게 불평하며 산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이러한 생각 아닙니까? 나의 삶의 생사화복을 내가 만들 수 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나도 언젠가는 떨어질 때가 오겠지. 나도 언젠가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날이 오겠지.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하면 나는 그것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 우리는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 너무나 힘든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고난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겠지, 다시 일으키시겠지 하는 소망과 그 믿음으로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주관하신다. 이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세계, 그 나라에 연결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인생, 내 시간, 내 만족, 내 것, 내 이익, 이러한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시야는 놀랍도록 확장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섭리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퍼즐로 예를 들면 믿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퍼즐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데 이것이 무슨 조각인지, 어디에 연결되어야 되는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이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고민들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퍼즐에 나의 인생이 그중 한 피스로 맞춰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야가 달라집니다. 전체를 보게 됩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이끄심의 흐름 속에서 나의 인생을 보게 되고 나의 만족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변화이고 큰 깨달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 낙엽처럼 떨어진다고 해도 나의 시각으로만 보면 그것은 죽음이고 실패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꽃이 피었다가 지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또 그 열매는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게 될 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것이죠.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욥의 인생이 그토록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욥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친구들을 비롯한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이러한 고난은 성경으로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섭리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니 욥의 탄식과 어려움이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요리조리 피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행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 주고 고의적으로 아프게 했던 일들,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어찌어찌 넘어가게 되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계속 힘들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런가 어려운 마음으로 사시는 분 계십니까? 같은 말씀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끝이 정말로 끝이 아니다라는 이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김양자 목사님의 책 그럼에도 살아냅시다에 이런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행정고시, MBA 취득을 위한 미국 유학까지 최고의 점수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모든 것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1997년 당시 서울대 의대 레지던트였던 여동생이 칼기 괌 추락 사고로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세상은 허무하고 어차피 혼자 사는 것이며 쾌락과 자기 만족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일과 여자, 술, 수면제, 담배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인생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고 결국 엄청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외도가 발각되었고 이혼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학위와 인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아내는 나에게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하며 저를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나의 간절하고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로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위기를 저는 이제 은혜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욥의 회상을 묵상하면서 영원한 것은 없다고, 끝난 것이 정말 끝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고, 어려움을 통해 성숙하라고, 환난을 은혜로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역설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깨달아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이 끝내시기 전에는 끝난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